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소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3회차 중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전혀 아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안남이 저번 영상에서도 말을 좀 언급을 했지만 이 감면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라고 살짝 떡밥을 던져주셨었어요.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감면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면을 적용받을 때 요건이 있나요? 아, 물론 요건이 없을 순 없겠죠. 네, 바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사람 요건. 사람 요건. 네, 바로 임대 사업자 요건인데요. 이렇게 주택을 임대하는 그런 사업자는 이 지자체 그리고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각 다 네. 신고를 해야만 이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된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요건 가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요건 따라해 보시죠. 주택 요건. 주택 요건. 자, 주택 요건을 시작하기 앞서 이 해당 임대주택이 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자, 1번 내용은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되어야 돼요. 자, 정리해드리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자,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아,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이니까 이렇게 규모 요건이 있는 건가 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규모뿐만 아니고 이번 내용이 바로 가격입니다. 기준시가. 자,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형주택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간주임대료. 아,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답.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이 주택수를 계산하잖아요? 그때는 소형주택을 제외합니다. 이때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소형 주택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 예, 팁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 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되나요? 아, 임대 개시일. 자, 이 1번 그 첫 번째 그 사람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요건은 바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 그 날이 바로 임대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자체 뭐 예를 들어 2020년 5월 2일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서에다가 5월 14일쯤 했다. 한 뭐 12일 차이가 있었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 뒤쪽 날짜인 14일부터 임대가 개시됐다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한 개가 더 남았죠. 바로 3번 내용입니다. 3번 내용. 네. 자,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임대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충족해야 이제 주택 요건이 충족이 된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건이 남았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기간 요건입니다. 기간 요건.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잘 따라하시네요. 이 기간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해당 임대주택 1호 이상을 4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감면을 받았는데 임대 기간을 다 못 채웠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감면을 받은 이후에 이 임대 의무 기간, 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페널티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다만 이 추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예외적인 사유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까지는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얼마를 감면을 해주냐. 아,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네. 자, 이렇게 감면 요건을 충족한 그런 내국인이 임대주택 1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 소득세의 30%를
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감면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 주택을 임대해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소리지만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주택임대 총수익금액,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에 임대를 2018년에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2020년 3월에 했다고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네, 일단 이 가산세 규정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 개시를 2020년 1월 1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발생한 그 수익금액, 그 수익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죠. 비과세 대상이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그럼 나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비과세 대상이면 그 0.2%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세가 되는 수익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날카로운 꿀팁. 네, 렌트홈에서 간편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렌트홈 되겠습니다. 빌려집. 네, 이렇게 또 3회차에 걸쳐서 이번에 또 새로운 뉴페이스 우리 성남 조사관님과 함께 또 세안남 저멀리 함께 좀 알아봤는데 새롭게 좀 또 이 국세청 유니버스에 함께한 소감 어떠십니까? 네, 처음 촬영이라서 정말 많이 떨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임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세 명을 이렇게 같이 세 명을 이제 같이 촬영을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왜 그러냐면 세안남이기 때문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같이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 기간 안에 신고를 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이도원 조사관 그리고 지성란 조사관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